튀르키예에서 모발이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니까요.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튀르키예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의 모발이식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시고 근데 이거는 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 얘기를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제가 욕먹는 두 가지 컨텐츠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많이 먹어봤으니까. 첫 번째는 해외 식구, 두 번째는 튀르키예 모발이식인데 이건 일단은 뭐 오늘 튀키 그 얼마 전에 저희 고영욱 원장님 같이 일하시는 저희 고영욱 원장님이 튀르키예 모발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뭐 악플도 많이 달렸는데 이해합니다. 환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 각자 입장이 있는 거니까 제 의도는 이제 튀르키예 모발이식을 하지 마라 이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튀르키예에서 모발이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니까요. 오해하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튀르키예가 저렴한 모발 이 비용으로 모발이식할 수 있는 나라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튀르키예로 모발이식을 가고자 하지만 근데 가격만 보고 가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세계 모발이식학회라고 있거든요. ISHRS라고요. International Society of Hair Restoration Surgery. 그러니까 이 학회가 1년에 한 번 열리고 그 탈모나 모발이식에 특히 모발이식에 관련된 의사들은 제일 좀 관심 있게 가는 학회인데 여기 저도 그 자주 방문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만난 이제 튀르키예 의사들 중에는 되게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이제 코레이 에르도안이라는 의사가 있었거든요. 이 의사는 막 자기 되게 막 디지털로 된 막 장비들도 막 만들어내고요. 병원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도 저 장비 되게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연구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많아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는 그 병원하고 의사예요. 튀르키예에서는 워낙 많은 양의 모발이식이 이루어지고 있긴 해요. 왜냐면 유럽은 사실 초창 한 20년 전부터 거의 모발이식하는 병원들 자체가 유럽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가까운데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워낙 많은 모발이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좋은 분들도 되게 많고 반대로 또 안 좋은 분들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무작정 비용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의사랑 병원을 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요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잘하게 돼요. 튀르키예 의사들이 일단 굉장히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다양한 수술을 경험하게 됐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많이 하니까 잘하는 의사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미용 성형 시장 K뷰티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저도 어제만 해도 제가 학회에 참여해서 발표도 했는데 외국 의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거 보고 또 다른 선생님들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서 막 열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왜 그러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저희가 하는 치료들이 외국에 비해서 되게 저렴합니다. 저도 모발이식도 하고 탈모치료도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비용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되게 저렴하죠. 저렴한 편입니다. 보톡스나 레이저 같은 시술도 우리나라 되게 저렴해요. 울세라, 써마지 이런 거 잘 아시죠? 피부에 하는 이런 시술도 무지무지하게 저렴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미용 시장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좋은 의사들이 많이 하고 연구도 되게 많이 하고 또 가격은 저렴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정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경험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튀르키예하고 되게 이게 튀르키예 모발이식과 우리 KBT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는 생각해요. 하나 아셔야 될 거는 튀르키예에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서구 사람들 많이 하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을 좀 많이 하는데 동양인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병원에서는 요 이해가 부족하면은 간혹 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서양인들은 일단 아셔야 될 거는 머리가 되게 얇고 많아요. 요게 일단 모발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서양인은 장두형이라고 그래요. 앞뒤가 길고 동양인은 양 옆이 길어요. 위아래가 짧고 그래서 이걸 단두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을 또 잘 봐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시술을 받을 땐 아시아인들의 두상하고 동양인 모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한테 받는지가 일단 중요할 거고요. 대부분 직접 알아보시고 가는 경우보다는 이제 이런 중개인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좋은 중개인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중개인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잘 모르지만 이분이 중개료를 많이 주네 해서 소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중개인을 선택하실 때는 중개인이 얼마나 오랜 기간 중개를 해왔는가 오래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또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왜냐면 튀르키예의 모발 이식 얘기가 된 게 우리나라 10년 넘은 것 같아요. 15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됐다가 그분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중개인 분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를 좀 반복한 것 같거든요. 중개인 분들을 통할 때는 오랜 기간 활동하셨는지 그리고 그래서 믿을 만한 병원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리다 말았지만 우리나라 미용 성형 의사들이 되게 평균적으로 되게 우수하죠. 굉장히 우수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국의 미용하시는 의사가 의사 선생님들이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피부과 성형외과 가실 때 어떻게 하세요? 되게 알아보고 가시듯이 튀르키예에서도 모발 이식을 할 때 좋은 병원하고 의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튀르키예로 가서 수술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똑같고요. 경쟁력 있는 병원인지 그리고 의사가 경력이 됐는지 그리고 중개인은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리뷰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조사해 보시고 가라는 말씀 드리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